오빠가 몇 번 소개팅을 한 적이 있는데 월빠예요. 외모 진짜 많이 봐. 안 봐.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기분은 돼야지. 인물 그렇게 안 따져. 인물 안 따진다니까 진짜로. 인물 안 따지. 아 내가 이뻐야 인물을 따지지. 그러면은 뭐 연예인 중에 누구? 아 연예인은 뭐 이태곤 잘생겼.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키는 크다는 게 얼마 기준에? 한 175 정도는 돼야지 4호는 내가 작으니까. 너가 작으니까 큰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럼 둘이서 무슨 뭐 짜리끼리 뭐야? 짜리끼리는 뭐야? 짜리짜리. 지금 여기는 엄마 집입니다. 저희 엄마가 오늘 백신을 맞고서는 뭔가 혼자 자기 불안한 거죠. 원래 혼자 사는 과부들은 자기 혼자 있다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벌렁벌렁해.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같이 잠자면서 뭘 할까 하다가 엄마! 어? 이상형 월드컵 알아? 어? 이상형 월드컵. 60대 과부의 이상형 월드컵. 빠밤. 누구야? 아이고 빨간 바지에 연두색지. 아이고. 우리 엄마가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과부잖아요? 못할 게 없다고. 이게 연예인 중에서 엄마 스타일을 고르는 거야. 아 내가 진짜로 그와 걔가? 얼마야? 그럼 나랑 대화도 한번 할 수 있어? 아니 그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엄마 스타일이 뭐다. 그것까지만 아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망상은 죄가 아니잖아요. 연예인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골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공유 대 곽도원. 3, 2 공유 지금 그 말이라고 해. 아 이게 엄마 나이대가 안 맞는데도 공유가 나? 아유 나는 30대에서 머물었어. 네 아빠를 저기 한 게 30대잖아. 김영철 대 김용건. 런. 둘 다시. 아니 한 명 골라야 돼. 외모만 봤을 때. 어. 그 김영건이 낫지. 김영건이 외모가 더 낫다. 응. 오케이. 김웅수 대 김의성. 김웅수 누군지 알아? 요즘 그 결혼작사. 알아. 이혼 그거 봐? 그럼 안 봐.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김웅수 대 김의성. 아 싫어 나. 아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돼. 얘 남자. 얘 김의성. 김의성. 자 그다음에 김희원 대 라우나. 아 나 얘 좋아. 귀엽지? 응. 나도 김희원 좋아해. 응. 나 싫어. 나훈아 왜? 네 아빠 닮았어. 우리 아빠 나훈아 닮았어. 닮았지? 자 노주현 대 박근영 선생님. 요즘 노주현 선생님도 귀신으로 많이 나오잖아 거기. 알아. 너무 웃기다. 노주현 젊었을 때 잘생겼었는데 늙어서도 멋있더라. 노주현. 고맙습니다. 박보검 대 응. 박서준. 박서준이 낫지. 박보검보다? 응. 근데 이게 엄마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성으로 보여? 아 이성이 아니라 그냥 보기가 좋다 이거요. 아 보기가 좋다. 이성이야 얘네들아. 그 다음에 서동마 대 서반. 둘 다 싫어. 얘는 은큼하게 생겼어. 이분이? 눈이 왜 이래? 아 얘가 나. 이 사람이? 응. 이런 스타일 좋아하네. 아니야 저 색깔이 없어 걔. 소지섭 대 송강호. 아유 뭘 말을 해 소지섭이지. 유동근 대 유아인. 아니 이걸 걔 어떻게 그 늙은이하고 애기하고 같다 비교를 시키냐. 유아인 이뻐. 유아인. 이경영 대 이계인. 진행시켜. 이경영이 낫지. 이경영이? 너무 바람둥이가 생기지 않았어? 아유 뭐 평생 살 거야 바람둥이가 차라리 낫지. 그런가. 자 이대현 대 이문세. 아우 싫어 나. 왜 이래? 우리랑 같은 계열사 같은데. 안 그래. 아유 박빙이다. 이병헌 대 이정재. 어렵다. 야 내가 이정재 참 좋아했었는데. 어렵다. 어렵다 박빙이다. 아, 얘 이봐. 이게 이 웃을 때 강냉이가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게 너무 멋있지 않니? 어. 다시 한번 보여줘봐. 몰입했다 우리 엄마. 아 둘 중 꼭 골라야 돼? 어 둘 중 하나. 이게 너무 여기 너무 박빙인데? 아, 이병헌 대 이정재. 빨리 엄마. 아 이정재를 하래. 이정재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누구야? 이정진 대 이태곤. 이정진 알지? 이태곤. 요즘 다들 이태곤이야. 아 이태곤 멋있어. 아 진짜 섹시해. 아, 여자가 10명이라도 걔는 괜찮아. 이것도 박빙이네. 장동건 대 전노민. 전노민이나? 난 저렇게 까벌려진 얼굴 안 좋아해. 까벌려진 게 뭐야? 아 이목구비 너무 센 거? 응 이렇게 까벌려진 얼굴. 이거는 뭐 하나만 한가? 정우성 대 조용필. 정우성이 낫지. 조웅 대 조인성. 조인성이 낫지. 아유 어디다 버리지. 조인성. 이분 그 한의사로 나오는. 아유 조인성. 아 보는 눈은 나랑 너무 똑같아. 최민식 대 최수종. 최민식 대 최수종. 최수종. 약간 장동건 같이 진한 사람 싫다며. 응? 그런 친한 놈이 아니야 얘 최수정은. 약간 좀 그래도 연한 맛이 있어. 가정적이라서 온 거지? 그렇지.
한석규랑 황정민. 난 한석규 훨씬 낫지. 아 진짜? 넌 아니야? 나는 황정민. 공유 대 김용건.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아니야.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 자, 김용건 탈락. 김의성 대 김의원. 네. 저 밑에 게 좋아. 탈락. 노주현. 노주현 대 박서진이야? 박서진. 아 나는 엄마 나이대를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가차 없네. 자 그 다음에 서반 대 소지섭. 소지섭이지. 어, 요즘 서반. 아유 서지섭. 그 다음에 유아인 대 이경영. 진행시켜. 나 이경영. 유아인이 탈락을 했어. 이문세 대 이정재. 이정재지. 자, 아하. 이거는 드라마상에서 붙는 거다. 이태곤 대 전노민. 아유 이태곤이야. 이것도 박빙이냐. 정우성 대 조인성. 애매하네. 근데 둘 다 얼굴이 비슷하다, 그치? 가까이 좀 봐줘봐. 아, 조인성. 인성이가 좋아. 조인성이가? 안 돼. 왜? 아빠로서 정우성을 탈락할 수가 없어. 자, 최수종 대 한석규. 한석규. 아, 진짜? 박빙입니다. 자, 이제 공유 대 김희원. 아유, 공유.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박서준 대 소지섭. 네. 예. 박서준. 경영이 대 이경영 대 이정재. 이정재. 아, 뻔한 결과였죠. 자 이제 뭐 답정 넣은가요? 이태곤이랑 조인성. 가까이 좀 봐봐 다시. 아 뭐 가까이 오면 실제로 찾아본 것도 아닌데. 조인성. 아니 코가 너무 높아서 코에 대지게 생겼어. 이태곤도 코 높아. 아니 한석규 대 공유. 가까이 봐봐. 뭘 가까이 봐봐. 한석규 얼굴 모르냐? 한석규. 다시 생각해봐. 나는 공유 아빠가 훨씬 좋아. 한석규 목소리 좋아. 아 이게 여자는 목소리가 큰가 봐. 넌 남자니? 자, 자 박서준 대 이정재. 박서준. 박서준? 젊은 사람 좋아해. 이태곤 대 한석규입니다. 이태곤이냐 목소리냐. 둘 다 목소리 좋아. 어 맞아. 이태곤은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고. 이태곤이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박서준이냐 이태곤이냐. 이태곤이야. 진짜? 응. 자 그러면은 오늘의 저기 당첨. 망상 새아빠는 이태곤으로 당첨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이태곤씨가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태곤님 반갑습니다. 드라마 잘 보고 있고요. 모든 여성에게 골고루 사랑을 주는 전도사예요. 되게... 실제로는 어. 굉장히 한 여자한테 오링할 스타일이야. 아니야.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도. 이렇게 어. 생긴 사람이 오히려 그 굉장히 순수하고 한 여자에 오링할 수 있는 얼굴. 근데 결혼했어 이 사람? 모르겠는데. 조사해봐. 내가 볼 때는 결혼을 아직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관상이란 말이야. 어? 이태곤 결혼 안 했대. 그 봐. 어머. 그러니? 어머, 어머. 자기가 가능성 있다. 나이가 몇 살이네? 45세. 아유, 엄마랑 몇 살 차이야? 아이, 됐어. 18살 차이야. 아유. 딱 좋아. 네 신랑보다 더 어린 놈을 갖다가 어디다 써먹게 하네. 아, 난 그래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무쪼록 이렇게 이태곤 씨를 허락도 없이 저희가 콘텐츠에 활용을 했는데 고소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팬이라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는 너무 그렇게 언짢게 듣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 누구가 중요하지? 소개팅 해줬으면 좋겠어? 아유 하나 해주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저희 엄마한테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도전장 남겨주세요. 나이는 어디까지 가능해?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55세까지는 허락하겠어. 그래놓고 그래놓고 다 탈락시키고 이태곤 골라서 인물 그렇게 안 따져. 인물 안 따진다니까 진짜로. 인물 안 따지. 아 내가 이뻐야 인물을 따지지. 그러면은 뭐 연예인 중에 누구? 아 연예인은 뭐 이태곤 잘.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키는 크다는 게 얼마 기준에? 한 175 정도는 돼야지 4호는 내가 작으니까. 너가 작으니까 큰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럼 둘이서 무슨 뭐 짜리끼리 뭐야? 짜리끼리는 뭐야? 짜리짜리야 그 사람. 엄마가 몇 번 소개팅을 한 적이 있는데 월바예요. 외모 진짜 많이 봐. 안 봐.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기분은 돼야지. 제가 봤을 때 이번 생에는 글러치 19.
했고. 왜 또 그래? 왜냐면은 아까 그 요즘 핫하신 분 누구야? 김용건도 30대 맞나? 뉴스 안 봐? 엄마 몰랐어? 몰랐어. 진짜로? 실제로? 임신했잖아 여자. 이번 생은 그냥 계속 과부로 사는 걸로 합의 보는 걸로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다 완전한 건 없더라고. 그런 사람 찾으면 또 돈이 없어. 아 잠깐만. 여기다가 돈까지 있어야 돼? 뭐 돈 없이 어떻게 사니? 아이 참네. 엄마 이태곤에 175에다가 이 정도면 엄마가 먹여 살려야지. 안 만나 그래서 안 만나. 그러므로 저희 엄마는 포에버 과부로 사는 걸로. 오늘 영상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저희 엄마는 이제 해열제 먹고 자야 되거든요. 저희 엄마가 잠깐 헛소리를 한 게 있다면 그거는 열이 나서 잠깐 뻘소리를 했거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